이게 되게 안에가 뜨겁네요. 네, 처음에 들려드렸던 노래는 붉은 바람이었고요. 롤링홀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롤링홀에서 저희 단독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혹시 와보신 분? 아, 오셨어요? 근데 진짜 별로였죠, 그때. 매니큐어 오미탈! 국화센이 역대 손꼽히는 그 개망한 공연이었어요. 물론 여기 롤링홀의 잘못은 아니고요. 저희의 이제 잘못이었는데 그때 그 롤링홀 올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오면 약간 막 가슴이 뛰고 뭐 이렇게 큰 잘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좀 되네요. 아무튼 21주년 축하드리고 오늘 그 롤링홀이 저희가 이제 예전에 공연 그때 초창기 때 그때 이제 공연 많이 막 했었던 홍대에서 공연을 되게 많이 했었을 때 그때는 항상 이렇게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곳에 오면 그래서 오늘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뭔가 좀 예전에 그 일찍 노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바이오라이트 원더.